젊은 나이에 이런 증세가 있다는 건 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게요. 아니요. 이분들은 그렇게 과격하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런 분들 그룹은 또 따로 있죠. 거의 선수생활을 하시거나.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뭐 교통사고나 뭐 아니면 큰 뭐 낙상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있으셨던 뭐 그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 연골 손상이나 관절 연골판의 손상은 정말 사소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젊은 분의 무릎 관절염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망가지지 않고 그냥 그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사소한 손상으로 시작해서 점점 일이 커지는 그리고 나중에는 언젠가 이렇게 보면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좀 진행된 관절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당히 사실 흔하게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사실은 20대, 30대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뭐 지금 30대부터 60대까지 있는데 무릎 뭐 어디 안 좋은 데 있으시죠? 시큰시큰 뭐 오래 걸으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솔직히 이제 또 아프고 아니 저는 솔직히도 좀 덜 그럭거릴 것 같은 느낌? 저도 그 원래 키 큰 사람이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나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요. 아프진 않아요? 그 딱 거릴 때만 아픈데 엄청 아프진 않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 할 때 아니, 새 신랑이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자는 그러니까. 거야. 또 저기 본다 치고. 또 장모님이 또. 아니, 백이성 씨도 워낙 체격이 네네. 뼈대도 굵고 네. 근육도 많고 네. 살집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관절 이제 엉치나 이런 데서 뚝뚝 소리가 한 번씩 나면 한번 제대로 좀 맞춰진 것 같군. 뚝뚝 소리가 한 번씩 나면 한번 제대로 좀 맞춰진 것 같군. 이런 느낌. 오히려 위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딱 하면 뻑 소리 나면서 약간 통증 오면서 샥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엉치가 떡떡 소리 나는 거. 엉치에서 소리 난다는 사람 처음 봐요. 그 뚝 소리 한 번씩 만나. 엉치 선생님 정상이에요? 엉치 엉덩이. 그러니까 여기 소리가 굉장히 소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 아 그래요? 여기는 이제 뼈가 우퉁불퉁하게 생겼고 근육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힘줄들이 지나가면서 떡떡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염증이 일어나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염증. 근데 말씀하셨지만 소리 나는 거는 그나마 제일 나은 겁니다. 증상 중에서. 그래요? 그래서 소리 자체는 저희가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그 소리가 날 때 아프면 그런 거는 좀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거고 그래도 통증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지 소리는 사실 정상인에서도 날 수가 있는 거라서 소리만 가지고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우리를 위로하는 거니까 병원에 가봐. 그래 맞아요. 두 분 선배님은 어떠세요? 저는 관절 걱정되시죠? 평지는 많이 걸으면 발목이 좀 아프고 무릎은 좀 됐어요. 계단 내려갈 때 내리막길을 하면은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려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시큰거려요. 근데 이상하게 올라갈 땐 괜찮은데 계단 내려올 때가 조금 시큰대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용식 씨처럼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무릎 관절에 좀 나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아끼게 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비만이나 체중이라는 거는 관절, 특히 무릎 관절 그리고 허리 이런 데는 상당한 영향을. 조심해야겠다. 너. 네네네. 이걸 뭐.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본인 조심하라고 본인. 내 무릎으로 100세까지 걸을 난다 이런 주제를 준비했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절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잠시 주재 선생님 자리에 모시고 오늘의 손님 박수로 또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